약간 여성분들 왔다가 남자 이렇게 세 명 있으니까 뭔가 꽉 차네. 아 여기 딱 수민이랑 삐삐 이렇게 딱 두 명분인데 아 자기야 왜 우리 집에서 샤워했어? 아 자기야 머리도 안 말리고 왔나? 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일하러 왔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침대 좋더라. 어 아, 같이 잤어요 얘. 아 형 코를 너무 골아. 내가 찍어놨어. 아 찍지 마. 아니 그... 너도 코 골았어 씨. 그래? 어 너도 존나 골았어. 나도? 너는 존나 이상한 박자로 코 골았다니까. 아 힙합해서 하나 나와. 아니 씨 코를 일정하게 고는 게 아니라 아 씨 뛰지 말라고. 어 아니 아니 전화 그 어. 택시기사님 전화와가지고. 아 스튜디오 잡스네. 근데 형 진짜 우리 가운데 둘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아 내가 1호 편집하면서 느꼈거든? 어 근데 진짜 형 잘생겼어. 누구? 바로 사람? 둘 다. 나? 어. 아니 아버 아가 멋있더라. 잘생겼다. 아니, 아이돌 아, 같아. 그러니까 약간 소리야. 약간 진짜 잘생겼고 진짜 약간 아이돌 같아. 맞나? 맞아 어, 맞아. 깜짝 놀랐어. 뭐 2화에 나 나쁜 거 나오니 왜 갑자기 칭찬해주지? 이번 거 아직 안 봤죠 2화? 네. 어 아직 안 봤어. 썸네일 봤어요? 네. 네. 썸네일 봤어. 썸네일 다른 거야. 썸네일 나쁜 놈일 건데요? 어? 1화 주인공 2화 주인공이네. 어, 그러네. 어? 1화 2화. 3화? 아니야 아니야 나 쓰지 말아줘. 나 쓰지 말아줘. 1화에 그 침 흘리는 거 갖다 써도 돼 썸네일로? 아, 야 2화에 침 흘리는 거 잘해 썼냐? 안 썼지. 안 썼어? 오. 왜냐면 그거 진짜 너무 더럽게 흘려가지고. 아 싫어하지 마. 아 진짜. 오! 아, 나 저거 올탱이 없었어. 내, 아, 내신 기분은 좋았어, 뭔가. 관심 받는 느낌이라. 아, 나 이 소리. 아, 난저 소리. 이 소리. 뭐야, 아, 깜짝이야. 어, 뭐야. 왜, 누구야, 저거. 로아, 로아야. 지금부터 개인 숙소에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상황자 왔어. 와. 아니, 근데 너무 리얼하다. 아 진짜 너무 이게 제일 심하게 무서웠어. 나 와 성수형 성수형이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적었으면 별스럽지 않은데 성수여가지고 그래.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지. 맞아. 와. 악탱탱이 뭘까요? 악탱탱이 악어탱탱. 악어탱탱. 놀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말해줬어. 악탱탱이 뭐야 이거? 악어 플러 탱탱이겠지. 본인이 맞아. 왜 이걸 모르지 하고. 진짜 의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제가 방에 갔을 때 컵라면이랑 빵을 가져갔더라고요. 내가 줬잖아. 네가 줬어? 빵 그냥 주머니에 넣었죠. 기억 안 나? 아니 그 저 진짜 거짓말 마지막 집에 기억이 진짜로? 안 나. 진짜로? 진짜로? 세상에 말래. 내가 줬어. 아니 나 그래서 저때 저 프론트 방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니까 궁금했어. 아 기억이 없었어. 그러니까. 패닉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첫날 네. 사인을 울릴 때 빡세더라. 어쨌든 네. 진짜 잠들었어가지고 나도. 근데 형 진짜 단속이 미쳤던데요? 아니 간만에 너무 전투 모드 했다니까. 이렇게 딱. 아니 진짜 눈이 진짜 따를 수도 없는. 잠들었다 깨가지고 와 그 군대 있을 때 맨날 실전 걸릴 때 느낌이었다니까. 에이전트 에이치 형님은 한번 꽂히면은 계속 절대 저를 끝까지 안 믿을 것 같거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야? 악탱탱 의심되면서는 계속 저 시민인 입장에서는 아직 이미 좀 답이 없어. 저 때 그 사망자 그 방에 갔을 때 탱탱이가 너무 왔다가 너무 별스럽지 않게 보고 가는 거야. 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를 보려고 할 수도 있고 고수여서 아 여기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너무 왔다가 뭐 봤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 그게 왜 체형을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탱탱이가 아니까 탱탱이가 생각한 거는 약간 어차피 첫날에 정보도 없었고 정보 없는 사람이 정보하니까 별 상관 없겠다라고 한 건데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치. 저거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치 왜냐면 또 성수잖아. 아. 그냥 뭐 그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대충 에이 몰라 적은 게 아니잖아. 성수니까 뭔가를 포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술 먹는 게임 안에서 막 우리 얘기할 때 성수랑 그 탱탱이가 커넥이 엄청 많았거든. 아. 근데 그건 진짜 많았었단 말이야. 성수가 아 탱탱이 나한테 나중에 조용히
탱탱이도 의심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막 그랬던 터라 아, 얘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지. 저일 것 같아요? 너야? 어때요? 응?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아직도 왜 확신을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고 저일 것 같아요라고 반문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도대체? 왜 어? 혼내요 담임 선생님처럼? 어? 그래서 화가 났어. 왜 혼내요 담임 선생님처럼? 빨리 오세요. 아니 먼저 내려가세요. 오케이. 오 벌써 팀 짠다고? 어 먼저 내려가라고. 태양이 계속 반짜네. 무서워. 무서워. 저도 제 눈빛이 저런 줄 모르겠는데 몰랐네요.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이런 그러니까. 컨셉에서. 형의 눈빛이 저런 줄 몰랐죠 형. 난 몰랐어. 저는 가짜 사나이 때 알았거든요. 제가 침 뱉을 때부터 저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랑 하고는 어차피 서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포섭을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아, 근데 너의 생각은 그런데 공범의 생각은 아니, 다를 수도 있지. 그런 아, 프레임으로 아, 자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거나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지금은 혹시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 감정 추리밖에 할 게 없어. 아 이게 보니까 알겠다. 왜 이렇게 얘기가 나는지 알겠는 게 아까 엘리베이터랑 나눠져서 그런 거네 일단. 그렇지.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네.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했는데 안에 있을 때는 딱 엘리베이터 그 다섯 명 세 명 나눠졌을 때 팀을 짜네 그 느낌 때문에 더 에이전트 H 형한테 서로 뭔가 있으면 말해주자 해서 탱탱이가 형 없을 때 형이 자기를 몰아갈 거라고 말했고 아씨 왜 이거네 저거 편집 좀 해주지. 아니 근데 이게 모두가 이제 퇴실하고 우리가 우편을 걷어서 스태프들이 빠르게 확인하잖아요. 출연자 마주치지 않게. 근데 아니 악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씨발 우리 실수했다 빗댔다. 근데 글씨체가 달라. 그래서 와 이게 뭐지? 하고 그 여기 안에 있는 스태프한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편지 쓴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악어래. 근데 아니다 아니다 투 악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아 악어형 방송 웃기려고 했네. 아,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들어가서 좀 자야겠다. 어. 잠을 못 잤어. 아, 죽었어? 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나도 이제 슬슬 자서 자야겠다. 난 걸어서 가고 90% 거의 그냥 90% 이상이야. 오히려? 초반에 공무원 카드 뽑았을 때부터 의심을 하게 했거든. 솔직히 난 너가 2였고 어. 걸어서 그때 8이었어. 어. 그래서 미치. 와 씨. 와 소름다. 우리가 딱 카드 뽑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나와서 대강당 라운지를 모였었잖아 밥 먹으러. 근데 여자 3명은 너무 깨운해 보였어 약간씩. 근데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탱탱이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저희가 애초에 자기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있잖아. 어 만약 공범이잖아. 니같이 생각이 만들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면 오늘 만약에 살더라도 경찰한테 계속 걸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한다? 왜냐면 제 똑똑한 걸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저 때가 이제 탱탱이가 나를 설득했는데 설득하는 말이 너무 일리가 있었어. 그리고 형이 유일하게 탱탱이 형 사적으로 친하니까 그러니까 난 걔를 아니까 걔가 이렇게 말한다고? 동민이는 됐는데 이렇게 나 꼬신 거였네 그냥? 와 난 얘 진짜 보란 줄 알았는데 두 번째 공범이 보석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공범 증언은 없습니다. 저기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어 지금. 일단은 과로사. 과로사 거의 100%고. 근데 난 진짜 답답한 게 지금 오늘 내가 나를 100% 아니야. 100%는 아니니까 너가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본다 했으니까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거 맞아? 너 그냥 잘 말해봐. 아니 꿀탱탱이 자꾸 내 친구인 건 상관없는데 다 의심하고 있잖아. 자꾸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포석공법도 뽑힌 시점에서 뭔가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날 불러.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야 일단 네 얘기는 들어줄 텐데 네가 자꾸 나 이렇게 부르면 야 네가 일리 있는 말인 건 알겠어. 나를 말고 다른 사람 설득하라고. 왜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 자꾸
나까지 물귀신 하냐고 자꾸. 뭐 누군가랑 둘이 너무 오래 자기야 같이 가자. 가로사 의심하세요. 탱탱인 것 같고. 이거를 H형이 딱 편지를 보자마자 이건 꿀탱탱 이러는 거야. 그냥 확 확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익명으로 보냈잖아. 그래서 씨 뭐지? 너네가 형 감이 좀 좋네요. 그리고 그 저렇게 만약 저 때 탱탱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100%가 어딨어. 근데 저거를 탱탱이 나한테 보낸 순간 탱탱이는 함께 할 수 없다였어. 아. 익명이 아닌 기명으로 보냈으면 차라리는 그 탱탱한테 힘을 실었을 것 같아. 아. 지금부터 추방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왜 날 지목했는지 얘기 좀 해봐. 너가 갑자기 초반에는 말이 없다고 스탠스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반대로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너도 지금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막 뭐 말을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해버리면 다 그냥 큰일 났다. 그러네. 그러네. 야, 나도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말이 많아 너무. 내가 내 자리에 지금 꿀탱탱 있어도 말을 못해. 그치. 나는 입 다물어야 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진짜. 맞아. 지금 뭐 채팅에서도 누가 죽었네라고 말하는데 분량이 반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맞아. 삼화 보면 예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질문 둘이서 만약에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한 명 찍어야 된다면 누구야? 우리가 어쨌든 공범을 완전 랜덤으로 정하잖아요. 특히 그리고 시즌2에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완전 랜덤으로 정하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대강당에 모여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럼 이거 뭐 예를 들어 방 뽑고 스텝이 후딱 들어가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나였어도 의심해. 그래서 그냥 아싸리 원본 테이블 막 그냥 이거 8화까지 끝나고 공개해버릴까. 아예 리얼타임으로 우리는 랜덤으로 정한 게 있거든. 리얼타임. 아, 야, 내 침 나오면 안 돼. 리얼타임 하지 마. 안 돼, 그 침은 그 침 리얼타임으로 올려줄게. 아, 그러면 그거를 아 그거를 잘라줄 테니까 형 멤버십에 올려. 안 올려. 아 잠깐만 그 삐삐 혼자 리뷰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도방 온? 저번에는 과로사 거 도방했는데 이 새끼 응아하고 온다는데요? 응아를 4천 명한테 공유하는 그래 갔다 와 지금 싸러 가는 거야? 지금 간다는 거 같은데 그냥 묻어버리는데 이 새끼 레이드 보내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 가서 응아썰 풀어주세요. 이제 그 삐삐씨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범 때 진짜 삐삐가 그 건강한 생활 그만 지켜줘. 아니 좀... 삐삐가 말해달라 그랬어. 아 진짜? 자기 똥 너무 잘 싼다고. 중간에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저는 장활동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 배설공주님 이제 방송으로 예 가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졸리면 DJ show go home. Looking for a scapegoat. I'm a psycho. I'm a psycho. 앞뒤가 다른 따로 가요. Can I buy? 꼭 지나갈 수 있으면 잠겨도 라이저.